어려움을 별로 없는 편이요? 엄마는 학부모 가면 예를 들어 3월 시작하자마자 학부모 전체 상담을 시행합니다. 이건 학교 전체? 학교 전체. 3월에 될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아, 학부모를 어떻게. 왜냐 3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어려운 애들 뒤에 어려운 학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해보니까 그 학생들의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면 래포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3월에 제가 학부모님께 먼저 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상담을 먼저 부탁한다라고 해서 학생 상담을 어떻게 먼저.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냥 3월에 첫 주에 그냥 문자를 보내거든요. 네. 애들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아, 거꾸로. 예, 그래서 학부모 상담을 먼저 첫 주에서 두 번째 주 사이에 모두 다 끝내고요. 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상담부터. 네. 전화 꼭 연수를 해주셔야 될것 같죠? 아니요. 네. 박수 주세요. 네. 확인도 약속하지만.